물 세탁하지 말아야 할 운동화를 세탁했기 때문입니다. 운동화라고 무조건 물 세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요즘 수입 고가 운동화에 가죽 소재가 많이 쓰이면서 물 세탁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출시되는 운동화들은 가죽, 스웨이드 등의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발을 구입할 때 안내서에 경고 문구가 적혀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아 피해가 큽니다. 넘버원에서 만난 사례자 역시 물 세탁하지 말아야 할 운동화를 세탁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거예요. 송은이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잦은 물 세탁으로 오른쪽 운동화 뒤축이 완전히 뒤틀려진 상태. 직접 신어보니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운동화는 쉽게 더러워지니까 당연히 물 세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계속 신고 다니니까 발도 아프고 허리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가죽 재질의 운동화를 물로 세탁하거나 세탁기로 빨게 되면 운동화의 틀을 잡아주는 소재가 변형이 되면서 사이즈가 줄어들고 운동화의 굴곡이 변하게 됩니다. 변형된 운동화를 장시간 신게 되면 발가락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척추에 무리를 줘서 디스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안전한 운동화 관리법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알려드립니다. 총! 송!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한 켤레의 운동화만 계속 신으면 습기가 잘 마르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요. 어우 스멜! 평상시에 운동화 두 켤레를 준비해 번갈아 신으면 관리도 쉽고 운동화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다고요. 물 세탁이 가능한 운동화를 세탁한 후엔 말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Oh no! 너무 강한 햇빛에 말리면 변형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렇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주세요.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가죽 운동화 얼룩은 어떻게 제거할까요? 짜잔! 걱정하지 마세요. 우유의 유지방 성분이 가죽 왁스와 비슷해 얼룩이 제거되고 반들반들 윤이 날 수 있다고요. 자, 오케이? 안전한 운동화 착용으로 먹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세요!